안녕하세요. 편견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저희 학생들하고 또 여름에 한국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 여학생이 제게 이러더라고요. 그 여학생은 미국 백인 여학생이었는데요. 이 여학생이 버스를 탔었대요. 그런데 이 버스 안에서 어떤 할머니가 이 여학생 발을 밟았대요. 그래서 이 여학생은 할머니가 당연히 사과를 하실 줄 알고 이렇게 할머니를 봤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사과는커녕 오히려 이 여학생한테 왜 길을 막고 서 있냐면서 이 여학생을 노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너무 놀랐대요. 너무 놀라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한국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맹목적으로 공경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그때 머리를 한번 맞은 것 같았어요. 물론 저희가 무조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나이만큼 쌓아 올리신 지혜와 연륜 때문에 저희가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굳이 불식간에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을 놓고서 무조건 많이 아는 사람, 무조건 많이 부족한 사람, 이렇게 딱 선을 걷고 생각하는 어떤 편견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날에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동이 트기 전에 아침 일찍 출근길에 나선 적이 있었어요. 제가 운전도 좀 미숙하지만 또그 당시에 그 차에 대해 잘 몰라서 차에 차창 예열 기능으로 눈을 녹일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눈은 많이 오는데 길은 미끄럽고 또눈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정말 앞이 잘안 보여서 엉금엉금 달팽이처럼 정말 엉금엉금 천천히 운전해서 이제 가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도착을 해서 우회전을 이제 해야 돼요. 우회전을 하는 찰나에 제가 약간 그걸 느꼈어요. 차가 약간 이게 기울어지는 건 느꼈지만 워낙 천천히 가다 보니까 뭐 그거를 그렇게 크게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차가 안 움직여요. 길이 미끄럽고 하니까 조심스러워서 엑셀을 심하게 밟지는 못하고 아주 정말, 정말 조심스럽게 계속 이렇게 밟는데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차가 안 나가지 싶어서 딱 차를 멈춰 세우고 차 밖을 나왔는데 정말로 믿기 힘든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 우회전하는 길목에 가로등이 있었는데요. 그 가로등 연석에 제 차가 이렇게 걸쳐 있는 거예요. 무슨 사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제가 그 느낌을 몰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가로등 연석에 어떻게 하다가 제차 앞바퀴가 넘어갔고, 이렇게 걸려버려서 뒷바퀴가 못 오르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게 부끄러운 얘기라 꺼내기 좀 그렇긴 한데 정말로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험회사인 그 트리플 A에 전화를 해서 사정을 설명을 했더니 레커차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커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금 지나니까 정말 큰 레커차가 왔어요. 그리고 그 레커차에서 저를 도와주러 온 운전자, 뭐, 사람이 내렸는데 굉장히 젊은 사람인 거예요. 뭐, 그런 일을 하기에는 정말 젊어 보이는 애띄어서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젊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속으로 제가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할수 있을까? 정말 이거 걱정이 막더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저를 뭐, 제 모습을 보고서 그때 제차 주변으로 교통 통제를 하러 온그 학교
시설 관리과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리플A에서 아무나 보내진 않았을 거다. 경험 있는 전문가를 보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를 다독이는데 그 순간에 저는 아무것도 귀에 안 들렸어요. 그냥 이렇게 팔짱 끼면서 막 불신에 가득 차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어? 막 이러고 보고 있었어요. 이제 그 젊은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차가 연석에 걸려있는 걸 보고서, 이거 정말 힘들겠다. 꺼내기 힘들겠다. 뭐, 기본적으로 차에 흠집이 가는 건 당연한 지사고, 자기가 못하면 뭐 다른 전문가를 불러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는 또 속으로, 그럼, 그럼, 뭐, 되게 어떻게 할수 있겠어. 이런 일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제 차가 연석에 걸려있는 그 각도 확인하고, 레커차 그 높은 차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제 방향을 틀고, 또 각도 확인하고,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일들을 정말 여러 번 반복했어요. 한눈 안 팔고, 계속 각도, 조금, 정말 1mm, 2mm 각도를 재고, 방향을 틀고, 또 레커차를 타서 방향 틀고, 내려서 또 각도 재고, 또 레커차를 타서 방향 틀고, 제 차의 방향을 틀고, 이러기를 한참 반복을 했는데, 마침내 연석에서 차를 꺼냈어요. 그런데 차만 꺼낸 것이 아니라, 차에 흠집이 하나도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모두 다 놀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차에 흠집이 하나도 안 났냐고. 제 차를 둘러보면서.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제가 차를 꺼냈구나. 연석에서 꺼냈구나 하는 안도감에 이 차에 흠집 하나 안 내줬다는 것에 대한 어떤 고마움과 그리고 외모하고 나이만 보고서 제가 불신했던 것, 미안함이 다 어우러져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그냥 그 젊은 사람이 이제 그쪽 차 정비 쪽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옷에 막 기름이 다 묻어 있었는데 그 시간에도 그런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저그 기름이고 뭐고 아런것도 않고 그냥 완전히 완전히 감싸안고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그 순간은 그냥 겉모습과 나이만 보고서 그 사람을 불신했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굉장히 많이 앞섰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어렸는지 모르지만 그 분야에서만큼은 전문가였는데 제가 나이와 외모만 보고서 그냥 그렇게 편견을 갖고 불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좋은 교훈을 얻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비록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 사람들, 그 젊은 사람들한테 제가 많은 것을 배우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성장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한테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제 내면에는 이런 나이에 대한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나 봐요. 한 번의 경험으로 제가 이것을 완전히 습득을 했고, 이것을 계속 잘 실천할 수 있다고는 말씀은 못 드려요. 하지만 항상 노력은 해야 되겠지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길러온 편견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